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답이죠. 또 원문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올렸지만 헤페시바 또는 베울라, 베울라를 뾰라로 하고 그냥 하여튼 발음도 다르죠. 그래서 원문을 보는 이유 첫째 이유는 오늘 원문을 첫째 보는 이유는 뭘까요? 원문을 보는 이유는 원문이 꼭 우월하다, 히브리어가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는 원문 확인차, 원래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문장이 뭔지 번역됐을 경우에 원문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읽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아타 이제죠, 이제 베니 내 아들아, 그다음에 예히 있으라 뭐 하라 이런 거죠. 또는 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이제 3인칭 남성 단수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3인칭 남성 단수 이제 있을 것이다. 간접 명령이요, 미완료인데. 자, 우리가 이제 2인칭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문법상 명령형이라 그래요. 오늘 이 그리고 3인칭은 간접 명령형.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여러분 보시면 좀 헷갈리시는 분인데,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Jussive라 그러죠. Jussive. Jussive라는 거는 영어로 좀 아시면 좋겠어요. 3인칭을 Jussive라 그래요. Jussive는 간접 명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임마흐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간접 명령이죠. 미완료니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제 공개를 오늘 안할 겁니다. 우리만 볼 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까지 요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싼 거라서 안 가르쳐 주는데. 자, 버 카탈이에요. 버 카탈. 버카탈은 언제 나옵니까? 쉐마할 때 6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잘라흐는 형통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그리고 바나는 세우다. 그래서 히 짤타 이 말은 앞에 문장이 없으면요, 여기서만 있으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이제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 문법 버카탈, 버하고 이렇게 카탈이죠. 버카탈. 예, 카탈.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버 카탈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좀 컴퓨터로 적으면 잘안 적히네요. 자, 버 카탈. 그리고 완료입니다. 우리 문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문장 구조는 다섯 가지로 있고 실제적으로 여섯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여섯 번째는 안 하니까 카탈은 완료고 익토르 미완료고 버 카탈은 버 플러스 카타 완료고. 그리고 바익톨은 바브 연결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버익톨 이런 게 있는데 버카탈은요 항상 중요한 건 이거 요거 요거 요거요 버카탈 앞에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쉐마 같은 경우는 쉐마가 명령형이니까 5절에 버 아합타 하면 너는 그리고 사랑했다가 아니고 사랑하라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미래형으로 계속 연결돼요. 버카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너는 성공했다가 아니고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치유할 것이다. 2인칭 완료지만 앞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카탈의 핵심입니다. 버카탈은 앞에 연결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카탈. 바익토르는 항상 그 미완료 바브 연결형인데 뜻은 과거가 되지만 이거는 미래도 되고 또 명령도 되고 앞에 문장의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히브리의 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버카탈입니다. 오늘 꼭 세 번째 버카탈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네가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고 미래로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베트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카아셀 뭐뭐처럼 할 것이다. 디베르. 디베르는 항상 PL형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길 때 알레하 내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크 참으로 아크 이텐 그분이 주실 것이다. 레하 내게 아도나 여호와께서 주시죠. 그 다음에 세켈과 그 다음에 베나 예. 원래 이 이제 개정을 보니까요. 제가 지적했지만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총명할 때 제가 자원을 다 번역했는데 단어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요. 보통 지혜와 명철이라고 번역했을 때 자문에서는 지혜는 호큼하고요. 그다음에 명철은 태분하였어요. 이것도 태분하, 빈하고 빈하, 이해력 같은 거고 색깔은 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나 이해력 또는 총명, 통찰력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 단어를 좀 구분해 줘야 돼요. 개역 성경의 제일 개정 성경 한계는 뭐냐면 단어 캐타고리가 없어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기 때문에 단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한글 봐가지고 도대체 몰라요. 원문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강의를 한거 올리니까 어떤 분이 한글이 뭐 잘못됐다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한글이 문제가 아니고 원문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칼 우 그 다음에 베나. 근데 저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통찰력과 이해력. 그래서 그리고 잇자벳한 내게 명령할 것이다. 그분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명령하시고 내게 명령하셨죠. 참 잇자벳하 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명령했을 리 뭐뭐 하도록 할 것이다. 쉐모로 지키고 그리고 토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누구의 하나님? 엘로헤하 내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아주 그때, 그렇게 하면, 셀리 아흐, 2인칭 미완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완료로 계속 연결된다. 타 셀리 아흐, 내가 잘될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름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볼까요? 13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13절에, 22장 13절에, 그때 내가 형통하다. 예, 형통하다. 짤라크를 형통으로 했어요. 형통하다도 뭐, 그런 의미의 계열인데, 영어로는 prosper, 그리고 success 이런 말이죠. 성공하다. 그래, 저는 성공하다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성공하다고 굳이 번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성공하다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성공할 것이다. 뭐 계획에 잘락할 것이다. 임 네가 티심 모를 지키고 라소도 행하면 뭐를요? 하후킴. 후킴은 이제 기록된 하카크가 기록되다 이런 거죠. 규례. 그리고 베 에트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이제 샤파트 판단하고 그래서 법도라고 많이 하죠. 아셀은 시빠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했던 모세기 명령하신 대로 알 이스라엘에게 여기까지죠. 이 내용들은 사실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패턴은요. 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무슨 패턴입니까? 이 여호수아 1장 7절 뭐 8절 그대로입니다. 하자급의 에마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좀 빨간 걸로 한번 칠해 봅시다. 하자급의 에마트 알티라 왜 알테하트. 이거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하사크베 에마스 강하고 담대하라 알티라 두려워 말고 왜 알테하트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테하트 타하트 오늘 요거 암송하십시오. 암송. 오늘 문법도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은 뭐 비싼 게 많지만 뭐 공개를 늘할 필요 없잖아요. 구독자하고 구독자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사크베 에마스 알티라 왜알 테하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도 이거 하나만 믿고 살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리고 왜 힘내 보아라. 그리고 왜에그 다음에 아네 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려움직여 오니. 오니네요. 온이 해도 되고요. 온이는 어려움이죠. 어려움 중에 그리고 내가
키노티. 예. 어려움 중에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키노트 한번 보시면 희필령으로 내가 했다. 히킨 쿤의 이제 1인칭 희필령. 그래서 하키노트. 하키노티. 내가 했다. 세웠다. 준비했다. 리 베트 아도나이. 준비하다 하면 되겠네요. 여호와의 전을 준비하려고 자하브 금을 기카림. 예. 기카르죠. 기카림. 금을 갖다가 이제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메아 엘레프 100 곱하기 1000 이래 가지고 10만이에요. 이거는 100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예, 10만이고 그리고 은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케세프 엘레프 알라핌 이거 숫자 알려달라는 목사님 기억하십시오. 천천 우리나라로 하면 10만 같은데 천을 그대로 적고 또천 콤마 찍고 천이니까 100만이에요. 100만 기카르 그렇게 준비했다 달란트. 그리고 라 네호세트. 네호세트는 이제 동이죠. 쇠. 그리고 우 바르젤 철입니다. 레 바르젤. 엔 미식결 셀 수가 없다. 키 라로브 하야 많았다. 그리고 나무도 에침 그리고 아바님 돌들 그리고 하키노티 내가 준비하였다. 요 하키는 히필령으로 준비하다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알레헴 토시프 그리고 그것들에 또 보충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원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제 좀 문법 정리합니다. 예, 첫째는 원문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시브는 간접 명령어예요. 예, 미래형으로 쓰고 3인칭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카탈 중요합니다. 버카탈.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암송, 오늘의 암송. 예, 네 번째 암송. 예? 하사급의 에마스 알티라 베알 테하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사급의 에마스 알티라 베알 테하트.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거 한번 써봅시다. 오늘 4번 요거. 이러면 한번 써보십시오. 써가지고 저한테 한번 올려주시는 분은 상대리입니다. 하자급의 에마스 알티라베 알테하트. 이것만 적어놔도 돼요. 다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부터는, 뭐 매일 얼굴로 하면은 또 피곤하고요. 저도 뭐, 그러나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겠습니다.